뜨신 친구들 안녕. 와, 페페로데이야. 아, 네. 아, 지금 그 뭐지? 오늘이 11월 11일 페페로데이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거 영상 생방송 하면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쓱한 거예요. 네, 그래서 페페로데이기 때문에 원래 좀 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일요일 날 그거 서울 갔다 오느라 하루 종일 서울 갔다 오느라 네네 출장 갔다 오느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방송하다 급조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냐면 이벤트로 요 아드렌테 씨를 추첨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 아,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지금 이 해당 영상에다가 댓글 다시면 댓글로 세 분을 뽑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생방송 일단 오늘 저녁 생방송은 제가 11시쯤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벤트 방송할 때는 좀 그래도 미리 켜야 될 것 같아서 11시에 켜보도록 할게요. 11시에 켜서 생방송에서 7분에서 총 10분을 뽑을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 부득이하게도 택배는 착불이다. 아.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은 있으니까 제가 실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택배비만 부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10분. 그래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이 영상에 댓글에서 3분 그리고 생방송에서 7분에 총 10분인데 추첨은 모두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다 뽑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택배가 착불이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서 구매하셨을 때 합배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멤버십 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멤버십인 분이 만약에 당첨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새로 입고될 땡땡이실입니다. 아주 귀엽죠. 아직 스토어에 입고는 안 돼 있고요. 이제 새로 이제 입고 시키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있어요. 회색 땡땡이, 여기 머스타드 겨자색 땡땡이, 이렇게 차콜색 땡땡이. 땡땡이실을 한 콘씩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와! 와! 200g 한 콘이에요. 저도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먼저 아이디어 내서 지금 생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머리띠라든지 뭐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막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이건 제가 이건 윗부분은 8mm로 뜨다가 위로 가면서 7mm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고무뜨기로 한번 해봤는데 요런 느낌스 요런 느낌스 변형 고무뜨기로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와요. 요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스토어에 입고 안 됐지만 이것도 바로 입고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땡땡이 200g 네네. 그래서 멤버십인 분들은 이 당첨된다면은 네네 멤버십인 분들이 당첨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멤버십 가입해라. 아, 네, 그런 느낌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좀 준비성이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여기 아드렌테 실 또 이게 실이 되게 괜찮거든요. 대바늘 코바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드렌테 실 색상은 제가 여기 영상 고정 댓글로도 그거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색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색상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아드렌테예요. 대충 한 40몇 가지 색상이 있어요. 되게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대바늘 한 7, 8mm, 6mm, 코바늘은 한 7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7호, 7.5, 8까지도 가능, 7.57, 그런 느낌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와우, 이렇게 많은 중에 실시간으로 멤버십 가입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가입하라. 아, 네. 멤버십 가입하고 네네. 가입하고 당첨된 다음에 가입하는 거 이번엔 허용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댓글 달 때 생방송에 추첨 시작하기 전까지만 멤버십 가입하면은 당첨됐을 때 제가 또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쓰. 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녁에 한 오늘 저녁 11시 즈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막 이제 멤버십 갈까 말까 막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아, 네네. 그런 느낌쓰. 네,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저녁 생방송에서 만나요. 해피 빼빼로데이. 다들 빼빼로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이따 생방송에서 만나요. 뜨신 친구들. 아하뇨. 땡땡이. Yes, yeah. 아, 잠깐. 혹시나 지금 멤버십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 버튼은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러네. 지금 멤버십 버튼이 혹시 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을 쓰시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폰 정책상 결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이폰 이용자 분들께서 멤버십을 가입하실 거면은 그거 안드로이드 기기 뭐 가족들 뭐 남편 혹은 뭐 부모님 중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가 있으시면 거기서 낼름 로그인해서 거기서 가입하시고 다시 아이폰에서 이용하시면 그게 적용이 돼 있고요. 혹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기기 말고 아이맥이나 맥북 같은 거 말고 컴퓨터에서 가입하시면은 네네 그게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가입하고 그냥 아이폰에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생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Yes, yeah.